자, 경주한 수원 역시나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김영남이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길게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서동현 반대편까지 안쪽인데 서치골이 나옵니다. 경주한 수원 김찬이. 아, 김찬이가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오히려 부산교통공사의 속공이 아니라 경주한 수원이 속공을 했고 안쪽에 완전히 비어있는 김찬이에게 잘 연결이 됐던 볼. 골까지 만들어냈던 김찬이였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던 신경전 결국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김찬이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영예 균형이 깨진 오늘 경기고 이렇게 된다면 부산교통공사도 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기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김찬이 선수 정말 부산교통공사 선수들과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아픔들,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서동현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네. 완전히 비어있는 네, 김찬희 선수를 선택했고 이 공이 또 오묘하게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김찬희 선수가 또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코스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라인을 높게 올렸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자, 중앙 쪽에 있던 김찬희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죠. 네, 그만큼 또 부산교통공사가 또 속공을 잘하고